서브를 구사하는 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계속 깎고 있는 김유진 공격 한번 시도해봅니다. 박지현 선거 상황을 또 처리해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긴 서브. 자, 박지현이 일단은 긴 서브를 흔들어 놓고 일단은 시작합니다. 아, 변화를 줬던 찔러준다는 네. 것은 좋은 기술력이에요. 푸시하면서 손목을 살짝 또 네, 풀었어요. 예.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네,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 판단력이죠. 예. 원홀입니다. 자, 박지현 선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김유진 선수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 이런 판단력과 결단력인데 공격에서 수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네. 빠른 동작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미리 준비한 박주현. 3구 나갑니다. 네. 김유진 선수가 그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받아내고 있는 두 선수의 랠리. 자, 서서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힘을 한번 줘봤던 박주현 짧게. 자, 김유진이 잘 받아내고 있어요. 했었는데 네. 찬스 때 김유진 선수가 반격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실점 두 개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아, 걸립니다. 자, 처음부터 공격을 했고요. 박시현. 네트워크도 먼 공이 살아있고 아~ 공격이 있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계속 네. 가운데를 공략하고 있어요. 특히 수비 선수가 공격 한번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들리는데요. 네네. 냉정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좋은 경기하고 왔기 때문에 물론 복식이지만 네.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비수가 네. 추격은 한번 당했습니다만 지금은 8대 3입니다. 자, 살짝 넘기면서 준비하고 있는 박지현. 자, 김유진은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야, 강타. 김유진 선수가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요. 네, 그렇죠. 박지현 선수의 전략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트마크 투바운드. 야. 4대 10입니다. 게임 포인트 박지현. 아, 이게 더 어려워요. 전 김유진. 야, 맞받아친 0대 1. 긴장을 더 주고 있는 김야 박지현 선수를 흔들 수 있어요. 야, 지금은 좋습니다. 포인트 플릭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나 그죠. 조금 범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니 2대 3. 나 그래도 100% 정확성이 있고 코사이드에서 탑스핀을 할 때도 100% 정확성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럴 때 김유진 선수가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격 성공합니다. 더 견뎌주는 원론적인 네.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밖에 없군요. 자, 김유진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요. 작전 시간을 한번 끊어봤습니다만 뭔가가 필요한 거죠. 네. 자, 힘을 더 줘봤습니다. 박주현. 자, 강약 조절을 박주현이 하고 있고요. 김유진 크게 이 초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힘이 좀 느껴지는 김유진입니다. 네. 자, 김유진 연속. 다른 거죠. 네. 자, 그런 실수를 김유진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자, 세 포인트. 그러나 한 포인트는 박주현이 앞서 있습니다. 넘어왔어요. 자, 받을 수 없습니다. 5대 7로 앞서 있습니다. 짧은 볼. 아, 발리 나갔어. 있는데도 그 변화를 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보다 김유진이 훨씬 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마크들.
계속 변화를 주고 있는 김유진. 박주현 실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트 한번 맞았고요. 자, 박주현 하면서 승부는 가운데로 하고 있는데 이때 공 자세의 전환이 빨리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또 자세 변환을 못하게 계속 좌우로 벌려놓고 있는. 자, 네트.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